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윤곽 3종하러 온 정민입니다. 25kg 정도 뺐는데, 빼면서 윤곽이 점점 더 드러나더라고요. 제일 큰 스트레스는 어딘 것 같아요? 이쪽 사각턱 부분이 좀 머리를 못 묶겠더라고요. 턱 부분이 가름한 게 아니라 약간 각이 져 있고, 중성적인 이미지가 있는 것 같고, 약간 강해 보이는 그런 인상이 있어서 이렇게 꽃받침 해봐? 해서 꽃받침 했는데 그렇게 다니면 되겠다. 아, 방금 원장님 뵙고 왔고 중성적인 이미지도 있고 해서 조금 여성스럽게 바꿔주시고 체중 감량을 해서 돌아오겠습니다. 저는 정민입니다. 처음엔 통증이 있었는데 아프다고 말하니까 무통증 사놔주셔서 그 뒤로는 통증이 없었고 다만 목이 아직 해보지 못해서 말하는 게 조금 불편한 점이 있어요. 저는 정민입니다. 오늘은 일반 실밥도 제거하고 CT 촬영 후에 원장님 뵙고 면담도 했습니다. 느낌은 귀 옆에 실밥 뽑을 때 느낌이랑 거의 비슷했습니다. 광대 수술한 지 얼마 안 돼서 입을 무리하게 벌리려고는 아직 안 하고 있습니다. 원장님께서 현재 붓기가 있는 상태지만 얼굴 라인이 보이기 시작했다고 말해주셨고 수술 예쁘게 잘 되었다고 얘기해주셨습니다. 휴에서 윤곽한 지 4주차 된 정민입니다. 얼굴에 굴곡이 정말 정말 없어져서 저는 정말 만족하고 있어요. 제 주변에서도 되게 갸름하다라는 말 많이 듣고 있고, 안녕. 안녕하세요. 뾰에서 안면 윤곽 3종한 정민입니다. 안녕. 저딱 3개월 했어요. 딱 3개월. 네네. 3개월 만에 이렇게 붓기가 빨리 빠질 수 있다고? 잘 먹고 얼음도 씹고 막. 딱 지금 막 견과류랑 다 씹거든요. 두달 차부터는 다 그렇게 했어요. 호두 씹고. 딱딱한 거 원래 먹으면 안 되잖아요. 약간 도장 깨기처럼 먹고 싶더라고요. 하지 말라니까. 이거는 말하지 말까요? 진짜 짱구네. 큰 붓기는 다 빠졌는데 잔 붓기가 좀 네네, 남았구나. 여기 이쪽에 볼 이쪽에는 더 빠져야 된다고. 진짜 예뻐요. 진짜 예쁘다고? 오시자마자 내가 1000번 정도 말하긴 했는데 진짜 예뻐요. 감사합니다. 진짜 아까 들어올 때 잠깐 놀랐어요. 어? 이랬어. 너무 예뻐서. 오랜만에 본 저도 이렇게 놀랐는데 주변에서 반응은 좀 어땠어요? 아, 너무 잘했다고 하니까 진짜 확실히 달라졌다고 하더라고요. 가족분들이나 제일 가까운 사람들은 좀 어땠어요? 엄마가 약간 이제 너무 좋네, 요새 의학 기술이. 아, 의학 기술이 너무 좋아졌다. 아, 좋아졌네. 아빠 얼굴이 없다. 이제 내 얼굴이 보이네? 그때 왜 수술을 결심하게 됐었는지. 살을 많이 뺐는데 바디 프로필을 찍고 싶었어요. 근데 윤곽이 되게 점점 이렇게 나와가지고 스트레스를 받는 와중에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보완이 된것 같나요? 엄청 됐어요, 정말로. 엄청 당당해지고 사람이 자존감이 많이 올라갔어요, 진짜. 나도 만족하는 게 성형이긴 한데 남들이 봐주는 눈도 솔직히 맞아요. 그것도 정확한 거니까. 진짜 오래 고민한 거 치고는 수술이 너무 잘된것 같아서 만족. 정민님 수술은 어떻게 진행된 거였죠? 3종 했고요. 광대랑 이 뒤에 사각턱이랑 앞턱 이렇게 3개 했어요. 흉터 어디 남았어요? 흉터가 이제 절개한 부위가 여기 귀 옆이랑 그리고 입안 절개를 했거든요. 그래서 입안은 다 거의 아물어서 절개했던 절개하자. 자국만 있고 자세히 안 보면은 티가 별로 안 나요. 빠르게 없어진 편이에요? 한달 정도는 걸렸던 것 같아요. 원장님하고 상담을 또 진행했잖아요. 수술 네네. 전, 수술 후로. 네네. 비교해보자면 어떤 식으로 상담이 이루어진 것 같아요? 수술 전에는 제 얼굴형을 보시고 이제 광대랑 턱 부분이 좀 전형적인 사각턱이고 효과를 볼수 있는 얼굴형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강해 보이는 이미지도 있고 중성적인 이미지가 있다고 해서 좀잘 보완해 주신다고 그렇게 말해 주셨어요. 수술 후에는 원장님께서 어떤 반응을 보이셨다고 했죠?
비포 애프터 사진 보여주셨고 많이 다르죠? 약간 성공. 우리 그때 1탄에서 잠깐 언급했었는데 본인도 몰랐던 얼굴 비대칭이 있다고 들었었잖아요. 네네네. 오른쪽이 살짝 크더라고. 턱이 알고 있었어요? 아니요, 잘 몰랐죠. 오른쪽 턱이 더 컸었는데 좀 어때요? 그 부분은 개선이 된 것 같나요? 그 부분 개선하려고 수술 중에도 오른쪽 부분 더 신경 썼다고 얘기해 주셨어요. 수술 후에 좀 아프셨다고 했었잖아요. 네네. 어디가 제일 아팠는지? 아픈 광대는 진짜 하나도 안 아팠어요. 수술 직후에도 안 아팠는데 턱 여기 이쪽은 좀 아팠어요. 그래가지고 마취 무통 주사 맞는 거는 턱 때문에 맞았었어요. 어떤 식으로 좀 아팠어요? 그러니까 너무 심하게 아픈 게 아니라 그 마취 풀릴 때 그 사랑니 발치하면 그 욱신거림이 하루 정도는 갔던 것 같아요. 그래도 하루밖에 안 아팠어요? 네, 하루 지나고는 괜찮았어요. 하루 지나고는 근데 그 하루도 무통 주사 놔주셔가지고 나름 네. 참을만했어요. 광대가 진짜 효과 많이 본 것 같아요. 생각도 못하게. 저는 처음에는 사각턱만 고민이었거든요. 근데 광대까지 다 하기를 정말 잘한 것 같아요. 사고 나니까 광대도 되게 많이 들어가고 그렇죠? 네네. 정미님은 다이어트도 똑똑하게 30kg나 뺐고 윤곽도 했잖아요. 네. 그러면 최고의 성형은 다이어트다 or 윤곽이다? 일단은 전체적인 부피를 줄이는 건 다이어트를 해야 되고 체중은 윤곽이 더 효과를 봤던 것 같아요. 살은 만약에 제가 윤곽을 안 하고도 뺄 순 있잖아요. 다이어트 해가지고 그러면은 지금처럼은 만족을 안 했을 것 같아요. 살 몸매적으로는 만족할 수 있지만 얼굴로서는 좀 계속 콤플렉스가 있지 않았을까. 그래서 윤곽 한 게 더 저는 만족. 살이랑 윤곽을 선택했다면 윤곽. 네. 그치 확실히 확 티가 나고 뭔가 확 뭔가 살 빠졌다고 느낄 수 있는 거는 뼈의 크기를 줄이지 않는 이상 그쵸? 맞아요 맞아요. 맞아. 시청자분들께서도 안면 윤곽에 대해서 되게 많은 고민을 하고 걱정을 하고 계실 텐데 네. 한마디만 부탁드려요. 윤곽 수술이 쉬운 수술은 아니라서 저는 회복 과정도 수술의 과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내 상황과 그런 거를 다 고려해가지고 그래도 하고 싶다고 생각이 드신다면은 저는 하는 거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한 살이라도 어릴 때. 만약에 지금 본인이 몇 살대로 돌아가서 이걸 하고 싶어요? 너무 20대 초반은 너무 어리니까 한 25살쯤 돼서 하고 싶어요. 돌아가면 그때로 돌아가면 바로 할 거예요? 저는 지금 이제 내년에 30이니까 그때로 돌아가면은 기회가 그때 있다면은 하지 않았을까. 오, 그 정도로 만족하겠다. 네. 인터뷰는 여기까지였고요. 제 이야기가 궁금하신 분들은 뉴앱에서 애플이를 검색해주세요. 안녕. 제 1탄 영상이 궁금하신 분들은 여기, 다른 영상이 궁금하신 분들은 여기를 눌러주세요. 안녕. 와이프인가요? 하하하. 하하하. 하하하.